계속해서 Listen and Talk A4 누군가 부르네요. Mina, how often do you come here to run? 뭐, 이렇게 되겠죠. Every day. 빈도를 묻고 빈도를 답하고 있습니다. Fact check니까 현재 시제라고 늘 얘기하고요. Can I run with you today? 내가 너랑 같이 오늘 뛸 수 있을까? 뭔가 허락받고 싶은 거죠. Sure, but I suggest you wear running shoes. 나는 물론 뭐 당연히 나랑 같이 뛰어도 되는데 근데 뭔가 충고 제안합니다. 러닝 슈즈를 신어야 될 거라고 제안해. 그리고 그 이유 because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Because your shoes aren't good for running. 너의 신발이 달리기에 적합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남자애들 이름은 안 나오네요. 여자애 이름은 미나고요. 어떤 어, 남자애가 미나한테 관심 있나봐요. 그래서 미나, how often do you come here? 너 얼마나 자주 여기 오니? 달리기 위해서.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또 아니나 다를까 목적이라고 써있는데 의도죠. 그러면 연속해서 나오는 문법이 in order나 또는 so에들을 쓸 수 있다는 거고. 오케이.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얼마나 자주 오니? 뭐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공원이나 이런 곳이겠죠. 뭐 체육공원 같은데 빈도 묻고 있고요. 그래서 I come here to run every day. 나 달리기 위해서 여기에 매일매일 와. 빈도 빈도. 그다음에 Can I run with you today? 상대방에게 허락받는 거니까 뭐 3종 세트 May I, Could I가 있죠. 그 다음에 물음표가 아니고 마침표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으면 Let me run도 있죠. Let me 동사 원형 사역 동사 Let me run with you today. 그러니까 그래서 Can I run with you? May I run with you? Could I run with you? Let me run with you?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허락받고 싶었는데 sure로 허락받고 있고요. But I suggest that you should wear running shoes. 그래서 달리기 전용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제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ecause your shoes aren't good for 뭐, Be not good for 뭐, Are bad for 좋지 않다 라는 뜻이죠. 뭐 be good at 하고 다르다는 거. 오케이. 여기에 있는 러닝 여기에 있는 러닝 슈즈 둘 다 달리고 있는 신발 아니고 달리는 것을 위한 신발 달리는 것에 부적합하다. 전부 다 둘 다 동명사죠. 뭐 그런 정도 보입니다. 뭐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별 거 없고요. 늘 그렇듯이 대아파트 대아파트 양은 많은데 별 건 없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나는 달리기를 엄청 좋아하거나 아니면 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봐요. 매일매일 달리기를 합니다. 남자애가 먼저 미나한테 물어보고요. 그래서 남자애가 미나랑 같이 달릴 수 있겠냐 했더니 뭐 당연히 되는데 신발 갈아 신어라. 어, 그럼 난 뭐 운동화가 없어. 러닝 슈즈 없어 이러면 같이 못 뛰겠네. 뭐 그건 아니겠죠. 다음번엔 챙겨와 이러면서 미나가 얘기했겠죠. 오케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빈도를 묻는 말 먼저 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자주 오니 달리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미나 How often do you come here to run? 이러죠. In order to run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오니 그랬더니 I come here 다 생략해버렸죠. I come here to run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얘도 단답식 인간이죠. 재미없게 미나도 everyday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아이가 허락받는 표 오늘 너랑 같이 뛰어도 될까? 친구 사이니까 좀 뭐 물음표 3종 세트 중에서 Can I가 제일 적당하죠. Can I run with you today? 됐습니까? 그랬더니 미나가 뗀뗀하게 뭐 당연히 되는데 신발 갈아 신어라. 네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달리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오케이. 그래서 미나가 Sure, but I suggest that도 생략하고 뭐 you, should도 생략해서 You wear 나가죠. You wear You wear what? Running shoes. Because 너도 되고 안 너도 되고 Your shoes aren't good. 그 다음에 전치사 for running이었죠. Your shoes aren't good for running. 달리기에 적합하지가 않아. 요런 것들 만나봤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파트. 계속해서 listen and talk B입니다. 오케이. 뭐 계속해서 민수, how often do you exercise?
I exercise once a week. 뭐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Hey, so I suggest that you should exercise more often. 더 자주 해야 된다고 충고해. Okay, I try. 뒤에 생략된 말 정도 보면 되겠네요. Okay, how often? 현재 시제. 현재 시제, how often에 대한 대답. I suggest that you should exercise more often. Okay, I will try. 뒤에 생략된 말은 이게 뭐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try 뒤에 동사의 목적어 형태는 뭐가 적합하겠다? ing 형태가 적합하죠. I try exercising more often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죠. 내가 더 자주 운동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 오케이. 뭐 여기에 once a week, once per 또는 once every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 one은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런 것들 보이네요. 자, 그래서 남자의 이번엔 남자 이름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민수고요. 여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A라는 사람과 민수가 대화하는데 그래서 전체 내용은 A가 민수의 운동 빈도를 물었고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랬더니 A가 더 자주 좀 해라 그랬더니 민수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가 아닌 애가 먼저 빈도를 묻죠. A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수라고 부르고 How often do you exercise? Minsu, how often do you exercise? 그랬더니 I exercise 일주일에 한번 이러죠. 민수 B가 말하기를 I exercise once a week. I exercise once a week. 그랬더니 이제 충고합니다. I suggest that you should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가 여기를 I suggest that you should exercise more often. I suggest you exercise more often. 그랬더니 오케이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I will try죠. Okay, I'll try. 참 그리고 아까 뭐요 내용 빠뜨린 것 같은데 뭐 I will try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아는 둬야 되겠죠. I will try 대신 쓸수 있는 건 I will give it a try. 이때는 try를 명사로서 사용했습니다. I'll give it a try. 나 그것을 한번 시험 삼아 해볼게. 이런 것도 I'll give it a try도 가능하다는 거. 그럼 계속해서 talk and play. B의 이름 지호고요. 지호, how often do you exercise? I exercise 3 times a week. That's good. 됐습니까? Okay. 요런 거, 요런 거, 있습니까? 오케이, 뭐 얘기할 거 있나요? 일주일 이번에 지호는 일주일에 세 번이니까 이 정도면 적합하네요. 괜찮다. 뎃에 대한 얘기하면 뭐 하루 일주일에 세번 운동하는 것은 좋다란 얘기니까 뭐 exercising 하든지 to exercise 하든지 exercising three times a week 또는 to exercise three times a week is good. 일주일에 세번 운동하는 것은 좋아. Good for you 또는 good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말들 집어넣을 수 있겠죠. Okay, 뭐 how many times do you exercise 되고요. Okay, 그 다음에 뭐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exercise? 뭐 a week 여기도 넣으면 된다. Okay. 뭐 요즘 그러니까 옛날에는 트와이스밖에 안 됐는데 요즘은 투 타임즈를 쓰기도 한다. 언어라는 게 변하니까 옛날에는 투 타임즈는 없다 이랬는데 투 타임즈가 쓰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는 모양이죠.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Talk and play. 그래서 A가 B의 이름은 지호였나요? 뭐 그랬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A가 지호, how often do you exercise? Jaiho, how often do you exercise? 자이호 이러네 지호인데 됐습니까? 지호가 대답하기를 일주일에 세번 이러죠. B인 지호가 I exercise 3 times a week. I exercise 3 times a week. Okay, that's good. Exercising 3 times a week is good. Oka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Okay, 그 다음에 review 1 복습. 미나, how often do you swim? 이번에는 얼마나 자주 수영하니? How many times do you swim? I swim every day.
매일매일 해. 그럼 비가 그렇게 자주 이런 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자주 뭐였습니까? That often 였죠. 그 다음에 이제 허락받고 있습니다. Can I go swimming with you this afternoon? 이번엔 today가 아니고 오늘 오후에네요. 허락받는 표현. Can I go swimming? 그랬더니 sure, but 여기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뭔가 그냥 끝내는 게 없군요. Sure, but I suggest that you should bring a swimming cap. 그다음에 without a swimming cap. 그래서 수영복 없이는 You aren't allowed. 자, 이거 나오네요. 이 수동태 are allow의 뜻은 허락하다인데 여기에 수동태에다가 사용했고 not이 있으니까 허가받지 못한다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생략된 말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너는 허락받지 않는다. 어디에 있는 상태가 in the pool에 있는 수영장에 있지 못하게 된다. You aren't allowed in the pool. 수영장에 있는 게 허락한대. 생략된 말 뭘까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돋보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뭐 빈도 묻고 답하는 거 넘어가고요. 뭐 이것도 얘기했고요. Let me go swimming with you this afternoon. 마침표. I suggest that you should bring.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의 이름 뭐 미나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영모를 가져오라. Without a swimming cap은 바꿔 쓸수 있는 게 if you don't wear a swimming cap 하고 갔죠. 그러니까 수영모 없이는 이란 말인데 만약 네가 수영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라는 조건으로 바꿔도 되겠죠. Without a swimming cap, if you don't wear a swimming cap, you aren't allowed. 너는 허락받지 못한다. 수영장 안에 있는 것이니까 to be 또는 뭐 to swim도 가능하고요. You aren't allowed to swim in the pool. You aren't allowed to be in the pool. To be 하면 있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는 거고, to swim이면 수영하는 것이 허락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you aren't allowed to do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다라는 거. 수동태로 허락하다라는 동사인 능동태일 때 허락하다인 allow를 수동태와 not을 써서 허락받지 못한다고 뒤에는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오고 있으면 to 부정사를 사용합니다. aren't allowed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내용 파악 한번 해보면 미나한테 얼마나 자주 하는지 물어봤고 매일 가고 같이 오후에 가고 싶다 했고요. 근데 당연히 된다 했는데 뭐는 챙겨와라, 수영모는 챙겨와라, 챙겨오라고 하는 이유 없이는 수영장 안에 있지 못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미나가 아닌 남자아이가 미나를 부르죠. 그래서 미나, how often do you swim? 이었죠.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I swim 생략해버리고 every day 매일매일 한다. 그러니까 뭐 매일 한다는 얘기는 뭐 seven times a week라고 볼 수도 있겠죠. I swim every day.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다. 오케이. 그래서 허락받는 표현 내가 수영하러 가도 될까? 그 다음에 오늘입니까? 오늘 오후입니까? 그렇죠. 오늘 오후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남자아이가 얘기하기를 Can I go swimming이죠. Can I go swimming with you this afternoon? Sure, but 당연히 돼. 그러나 하고 I suggest로 제안하고 충고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A가 말하기를 거리 얘기하기를 sure but I suggest. 그다음에 that you should에서 that you should bring에서 that도 날리고 should도 날려버려서 you bring what a swimming cap. 한 다음에 왜 이런 충고를 하는지 수영모 없이는 without a swimming cap이죠. without a swimming cap. if you don't wear a swimming cap. 그다음에 너는 허락받지 못한다. you aren't allowed죠. you aren't allowed. To be in the pool, to swim in the pool. 됐습니까? 허락받지 못한다라는 표현과 여기에 to 부정사 넣을 수 있다. To be, to swim in the pool. To be in the pool, to swim in the pool. 그다음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If you don't wear a swimming cap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수업하러 온 친구들이 있어서 일단 조금 남았는데, 그치?
다음 동영상에서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짬짬이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내가 짬짬이 만들고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시오. 알겠습니까?